코스프레이어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저남소녀라는 게임의 충무라는 캐릭터 제작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2019년 플레이 엑스포 행사를 다녀왔었는데요. 한 5년 만에 좀 이렇게 큰 행사를 다녀온 건 처음이라 그냥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갔었는데 이왕 간 김에 코스프레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의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플레이 엑스포가 대형 게임 행사다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캐릭터 의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평소에 막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의상을 할까 하다가 예전부터 조금 일러스트가 되게 예뻐서 좋아했었던 저남소녀라는 중국의 함선 게임인데 함선들을 모해화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안에 한국 함선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한국 함선이 충무함, 강원함, 그 다음에 울산함 이렇게 세 캐릭터인데 그 중에 강원함은 한번 코스프레를 했었고 재촬영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충무 캐릭터를 했었고요. 충무 캐릭터가 옷이 예쁜데 생각보다 좀 구조가 좀 복잡했었거든요. 충무함이라는 함선이 있는데 그 함선을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화한 그 인물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충무함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김연아님의 대외복장을 약간 모티브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겨스케이팅 하시는 분들의 대외복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제작기 중에 보시면 발레 제작기가 있을 텐데 그 발레복이랑 약간 유사한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일단 이제 의상이랑 소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짜잔, 이게 이제 머리 장식인데요. 일러스트 상에는 머리띠가 아니고 그냥 이게 핀처럼 딱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정하기 쉬운 머리띠로 저는 제작을 했고, 보시면 약간 부채가 머리띠화된 그런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복지를 사용했어요. 노란색 한복지를 사용했고, 이 부채 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스티로폼인데 좀 얇은, 네, 그걸 사용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위에도 같은 재료고요. 그 다음에 단추로 포인트 장식 줬고, 머리는 의상에 쓴 리본끈인데 약간 골드빛 나는 리본끈인데 이 리본끈으로 통일 의상이랑 통일감을 좀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뒤에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플레이 엑스포가 외부 행사다 보니까 가벼운 짐은 제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어떤 가방이 좋을까 하다가 짜잔, 이런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가방인데요. 저남소녀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이 캐릭터예요. 갈로라는 캐릭터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래요. 아무튼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가방으로 제작을 했어요. 원래 여기 지금 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이걸 양면 테이프로 붙였더니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가 좀 빠진 상태고요. 뒤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서 안에 소지품을 넣을 수 있어요. 행사장에서 되게 유용한 게 사용을 했고 지금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리 장식이에요. 원래는 신발인데 제가 신발은 이렇게 잘 만드는 편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신발 덮개 느낌의, 발 덮개 느낌의 장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착용을 했어요. 이쪽 보시면 지금 이 큰 단추 있는 데가 발목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발목에다가 달고 여기 단추, 조그만 단추 있는 데는 발등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고무줄을 넣어서 낄 수 있게끔, 발이나 신발 위에 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가방 속에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슴 앞판 가리개예요. 원래
이 캐릭터 원작을 보면은 그냥 가슴이 드러나 있는? 가슴팍이 약간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행사장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조금 검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따로 만들어서 달았어요. 아, 목 부분에다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걸 달아서 고정을 하고 가슴이 가려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행사장에서는 요 가슴 가리개를 계속 하고 돌아다녔고 나중에 재촬영, 다른 장소에서 재촬영할 때는 이 가슴 가리개 없이 재촬영을 했어요. 여기까지 소품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이 좀 길어서 이게 한목에 안 잡히니까 반 접어가지고 상의, 하의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의상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의상 중에서 꽤 공을 많이 들인 종류의 의상이에요. 원단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 가운데 판 일곱. 원단 종류 일곱 종류 들었고요. 뭐 부자재도 여러 가지 들었고. 원작을 보면 왜 그렇게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게임 캐릭터 여성 게임 캐릭터들을 그릴 때 보면 약간 옷그옷 밑으로 신체 기관이 약간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충무 같은 경우는 배꼽 위치가 약간 보이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쓸때요 앞판 이게 배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약간 비치는 원단을 썼어요. 근데 한 겹을 하면은 너무 많이 비칠 것 같아서 두 겹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육안상으로는 제 배꼽이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일러스트를 최대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약간 비치는 소재의 원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슴 가려야 되는 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 다닐 때는 조금 민망하니까 가리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가렸어요. 그리고 목장식 보면은 금색 목걸이 같은 장식이 있는데 전 이걸 단추를 달아가지고 목장식을 표현을 했고 속에다가 목걸이를 하나 더 해서 그 나중에 개인 촬영했었을 때는 얘가 중파 버전이 있거든요. 함선이다 보니까 미사일을 많이 맞으면 얘가 이제 중파를 해요. 그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속에 다른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중파를 할수 있도록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똑딱이에요. 위에는 이거 한복지를 썼고 예전에 오렌지 로드샵 했었던 그 세영님께서 한복지 이거는 전에 한번 나눔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복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쁜 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의상은 이 한복지가 다 살린 것 같아요. 세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팍이 여기가 원래 그냥 의상 이본 원단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일러스트였는데 제가 바느질을 해보니까 이 물결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처음에 이제 박음질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결 무늬가 고르게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레이스를 달았어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물결 무늬처럼 보이니까 레이스로 그냥 달았는데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에 보면 금색으로 이렇게 바이어스처럼 장식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걸 안 박고 그냥 본판끼리 박아서 뜯고 다시 박았어요. 노가다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의 쪽 잠깐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그 김연아님 선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분들이랑 약간 모티브로 만든 거라서 경기복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치마긴 한데요. 이렇게 까보시면, 이것도 까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까보시면, 이렇게 하의가 따로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수영복 만들 때처럼, 원피스 수영복 만들 때, 발레복 만들었을 때처럼, 이게 속에 하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바지 따로 없이 그냥 입어도 되는, 그러니까 경기복 느낌으로 진짜 만든 거죠.
뒤에 보시면 제가 제 엉덩이를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좀 크게 했더니 얘가 너무 커서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찝어갖고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이렇게 해서 하의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피스로 만들다 보니까 치마가 떠야 되는데 따로 페티코트를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샤 약간 벨트 형식으로 있는 샤가 있어갖고 이걸로 그냥 달았고요. 아, 이거는 제가 마감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좀 속에는 좀 허접하네요. 제가 옷을 좀잘못 만들어서. 그리고 플레어 느낌으로 이제 원단을 재단을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캉캉캉을 만들었어요. 그 일러스트에서는 이거 3단이 채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는 한데, 저는 원단을 좀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끝에 원단이 제일 좀 톡톡하고 힘있는 원단이고요. 약간 바지 만드는 원단인데, 맨 밑에 그래도 힘있게 치마를 띄울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톡톡한 원단을 썼어요. 그리고 뒤에는 원래는 원단 색깔이랑 똑같은 실을 썼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흰색을 썼습니다. 이틀 입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칸은 여기는 지금 안감 원단이에요. 다우다라 그러나? 그런 원단인데 이게 좀 가볍고 색상도 맞아서 이 원단을 썼습니다. 사실 이두 원단? 이 위에 두 원단은 집에 있던 거고, 이 원단만 새로 산 원단이에요. 맨 끝에 원단만. 그리고 맨 위에는 지금 레이스 원단 썼어요. 이게 세파랑 빡색이라 가지고 집에 있는 원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레이스라 가지고 마무리 처리를 안 해도 됐어요. 이제 프로 게을러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파 하면은 위에 상의에 있는 그 카라가 열리고 그다음에 치마 한 부분이 뜯어져요. 그거를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금 보시면 이첫 번째 치마 단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두 번째 치마 단에다가 벨크로를 달아가지고 요한딱한 조각만 따로 떨어지게끔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일반 버전이죠. 이렇게 하면 일반 버전 하고 있다가 뜯으면 중파 버전이 이렇게 나오게끔. 재촬영을 했었을 때 중파 버전을 찍긴 했는데 이 치마가 워낙 풍성하니까 중파 버전을 찍었을 때 여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만들 때는 표현을 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앞판이랑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앞판이랑 별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3단 치마 만드는 형식이고 지퍼는 제가 지난번 발레리나 에바 발레복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이 쇠지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쇠지퍼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검정색 윗부분은 얇게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게끔 재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허리가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을 좀 많이 낼수 있었고요. 이 상의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 리본을 달았어요. 리본 끈을 이거를 왜 달았냐면 상의가 되게 저한테 꼭 맞더라고요. 너무 꼭 맞으니까 뒤로 제가 손을 해서 지퍼를 끝까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달아가지고 한 중간까지 손 닿는 데까지는 손으로 지퍼를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지퍼에 달은 끈을 앞으로 해서 앞에서 이렇게 끌어당겨 올려서 입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리한 장치였는데 사진상에 보면은 이 충무 캐릭터가 머리가 긴 머리라서 다행히 좀 가려지기도 했고 사진상으로는 뒷모습을 막 찌는 편은 아니라 다행히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의상은 여기까지 소개 마치고요. 뒤에 이제 제작 사진이랑 뭐 촬영했었던 사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작기로 들어가겠습니다.